네, 먼저 이 렌즈는 촬영 거리 변경에 따라서 내부의 경통이 돌출이 되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이는 0.5배의 뛰어난 근접 촬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기인을 하는데요. 일단 현재 상태가 무한대 상태가 되겠고요. 제가 AMF를 통해서 점점 근접 촬영 구간으로 변경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촬영 배율인 0.5배, 그러니까 촬영 거리 기준으로는 0.35m에 해당하는 상태가 이 정도 돌출이 되겠고요. 무한대 쪽으로 원거리 촬영으로 갈수록 다시 경통의 내부로 들어가서 좀더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급의 뭐 타사의 동급 렌즈가 가지고 있는 0.12배, 15배 정도의 배율은 사실 이 정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돌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전혀 돌출이 되지 않는 경통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캐논에서는 전문 매크로 촬영에 육박하는 0.5배의 뛰어난 접사 능력을 갖추면서 이렇게 돌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위해서 경통 돌출을 얻기 위해서 이 외부 경통을 여기까지 빼게 되면 전체적인 휴대성이 좀 무너지기 때문에 이를 어쩔 수 없이 약간 경통이 돌출되는 방식을 취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경통이 돌출됨에 따라서 내부 경통에 회전은 없기 때문에 필터를 사용하는 데 불편은 없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뭐 이렇게 경통이 나오는 점을 뭐 보기에 좋지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더하고 근접 촬영 능력을 거의 뭐 매크로 렌즈를 전문 촬영처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렌즈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포트레이트 렌즈인 85mm에 적용을 한 부분을 저는 훨씬 더 좋은 특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